신축년 새해 시작부터 한파의 기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 기온이 더욱 떨어져 매우 춥다는데 큰 눈까지 예보돼 있어 우려가 큽니다. 최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해엔 얼음 기둥이 성벽처럼 산림욕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산책로 주변을 둘러싼 에메랄드빛 얼음 기둥은 마치 얼음 궁전을 연상케 하며 매서운 추위에도 시민 발길을 이끕니다. 오니까 이렇게 기분도 좋고 이렇게 사진 찍기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날씨 춥지만. 대전과 세종, 충남 내륙에는 한파 경보가, 서해안 지역은 한파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한낮에도 영하권의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대전에서 수도 동파 신고만 16건이 들어오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문제는 이번 추위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목요일인 내일 아침 영하 16도까지 떨어진 뒤 낮에도 영하 10도 수준을 보이겠고 모레인 금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가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특히 강한 바람으로 체감 온도는 더 떨어져 매우 춥겠습니다. 각 자치단체는 한파 종합 상황실을 운영하며 피해 예방을 위한 비상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한파 대책 종합 상황실을 운영하고 수도 계량기 동파 방지 예방 활동과 동파 기동 수리반을 운영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해 취약계층은 전화를 통해 안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시고 응급 상황이 발생하실 경우에는 119 안전신고센터와 119 보건복지 콜센터 등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을 기해 충청권 전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질 예정인데 내륙 지역은 3에서 10cm, 서해안에는 5에서 20cm 큰 눈이 예보됐습니다. 관계당국은 비닐하우스와 양식장 냉해 등 시설물과 농작물 피해와 함께 한랭질환 등이 우려된다며 각별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TJB 최은우입니다.